미래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원전 책을 갖다 놓고 시대 역행하고 있죠. 여기서 미래를 찾아보겠다는, 여기서 보편의 진리를 찾아서 미래를 경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류한 몇천 년의 지혜를 소화해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눈앞의 것에만 급급하다가요. 여러분, 100년, 1000년 전에 유행하던 그 시대에 유행하던 트렌드 여러분 몰라요. 근데 3000년, 4000년 전에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들어도 생생합니다. 맞지? 어딘가요? 예전에 그 서양 어디 그런 거 남겨져 있다면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언제 들어도 명언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편적인 걸 다루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이말년 씨 만화에 치킨은 시공을 초월한다, 뭐 이런 고승들끼리 얘기하는 게 기억나는데, 진짜 인간의 이 보편적 본질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처음 일인 것 같아요, 에고한테는. 에고한테는 처음 같거든요, 모든 일이 새롭고. 근데 역사를 보고 철학을 보면요,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고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저는 노리는 겁니다. 자, 기원전 한 100년 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도 이미 이 정도는 인류가 알고 있었다 하는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반야바라밀로 인해 전지자성으로 회양된 선근들은 반야가 아니라 바라밀다란 이름을 얻는다. 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전지자성이 지금 전지전능에서 전지 맞습니다. 전지자가 누구겠어요? 열애죠, 열애. 열애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 열애의 그 일체지혜라고 하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 지혜로 회양된 선근들 말 겁나 어려워요, 지금. 자, 반야바라밀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반야바라밀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반야바라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선정 플러스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얻으시려면 공성삼매 드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이미, 이건 이미 소승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무상고 무아인 현상계를 초월해서 진여 그 자체, 무한하고 불멸이고 불생불멸하는 청정한 진여 그 자체를 이미 얻으셔야 돼요. 진여만 바라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몰라 괜찮아, 무상, 몰라, 무상, 괜찮아, 무언. 무상, 무언의 그 경지에 머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경지에서 다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현상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법구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현상계를 싫어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대승은 달라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공성에서 다시 현상계와 접속을 해서 마음법이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요 참나와 둘이 아니구나까지 체득하는 삼매, 그 공성삼매를 요 책에 나옵니다. 얻으면서 그때 지혜로 바라보는, 이때 반야가 뭐겠어요? 법공의 반야죠. 마음법도 텅 비어 있구나, 공성이구나 하는,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이 법공을 얻은 이 상태, 이게 반야바라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을 할 때라는 게 그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일체를, 마음법이 나랑 둘이 아님을, 눈앞에 있는 이 펜이, 이 펜의 본성이 따로 있지 않고 법공, 마음법에 고정된 자성이, 실체가 없고, 이러면 어? 니까야랑 비슷한데? 그럼 제법 무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 법이 본래 진여요 열반이요 청정한, 즉이 말은 뭐냐, 눈앞에 있는 이 펜의 본성이, 고정된 영원불멸한 본성이 이 펜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내 바라, 이걸 알아차리는 내 공성이 이 펜의 자성이라고. 그래서 이 펜의 자성은 공성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법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법이 본래 나랑 별개의 물건이 아니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내 공성의 작용이라, 공성과 둘이 아니고 우주에는 한 진여밖에 없으니까 펜의 진여, 생각의 진여, 감정의 진여, 스마트폰의 진여가 따로 있지 않고 내 진여가 그들의 본성이다. 내 진여는 뭐냐? 공성이다. 공성이 만물의
모든 만물의 본성이다. 만법은 그래서 본래 공하다. 이 정도를 8천성 반야경에서 이미 노래했는데 이게 지금 마하바냐빌경으로 또 확대돼서 이제 십지체계까지 다 갖추고 구원까지 갖췄는데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이걸 풀겠다고 이 반야경을 풀겠다고 대품 반야경을 푼 거예요. 대지도론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말빨로 논리로 풀고 있어요. 체험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중간사상이 저는 꽝이라고 보는 겁니다. 티벳이 제일 강조하는 중간사상은 논리로 공을 설명해 보려는 무리한 시도다. 그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은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법이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만법이 둘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정을 바로 들어가야죠. 선정에 안 들어가는 반야바라밀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요. 열의 전지자성과 하나 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법공을 누가 인가합니까? 열의 지혜가 내 안에서 인가한 거예요. 열의 진여 차원에서. 열의 진여에 머무는 내가 열의 진여 차원에서 만법을 열의 전지자성을 가지고 인가한 거예요. 공하다라고. 그러니까 전지자성에 이미 참여한 이 반야바라밀이 반야로 인해서 전지자성으로 회향된 선근들, 다른 선근들을 물고 들어갑니다. 전지자성으로 다 회향시켜버려요. 그냥 보시가 아니라 이제 전지자성에 열의 지혜가 가미된 보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베푸는 이도 받는 이도 주는 물건도 본래 공하다 하는 보시가 나와버리니까 보시라는 선한 역량이 공덕이 보시 바라밀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지계도 인욕도 선정도 정진도 다 그냥 선정에서 지혜를 갖춘 선정으로 바뀌어야 선정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반야로 인해 전지자성으로 회향된 선근들이 즉 나머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런 것들이 바라밀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바라밀이 됩니다. 성낼 것도 성내지 않을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인욕할 때 인욕 바라밀이 돼버리고 나태할 것도 부지런할 것도 본래 다 없다라는 걸 알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베푸는 이도 베풀 것도 없으니 베풀 수가 없구나 하시면 여러분은 소승 성문 독각이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못 얻으신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벌써 뭐가 전제돼 있어요? 마음법이 공한데 육바라밀 졸라해라는 게 들어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묘한데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더 설명된 게 마하반야바라밀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공의 논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말 들으면 보세요. 말대로만 따라가면 베푸는 자도 베품을 받는 자도 없으니 공하니 베풀 수가 없네? 이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 결론을 전혀 가정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자도 베품을 받는 사람도 없는 그런 보시를 하라는 거죠. 이게 금강경에도 똑같아요. 중생은 없다면서 중생을 구제하래요. 그리고 중생을 구제해놓고는 구제한 중생이 없대요. 계속 이 논리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중생 구제를 열라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공하니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 성문 독각 소승사상이 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다니는데 공인 줄 알고 구제하고 다녀라는 게 전제돼 있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전제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야로 인해 전지자성으로 회향된 성근들이 바라밀달 이름을 얻는데 아난다야 전지자성으로 회향된 성근들로 인해 그 즉 나머지 바라밀들로 인해 반야바라밀다는 나머지 다섯 개의 반야바라밀다들보다 앞서 있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나머지 바라밀들과의 관계에서 반야바라밀이 안내자다. 이런 방식으로 다섯 개의 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구공도 나오죠. 근데 구공의 기초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공성에서 육바라밀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아니지만 반야바라밀을 만나면 육바라밀로 모든 선근들이 화해버린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다라는 정도의 논리는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법공 위주의 설명이다. 구공의 기초는 나오고 있다. 원래 법공까지 깨달으면 구공 기초가 나옵니다. 자, 에고의 자리에서 참나를 각성하면요. 텅 빈 참나, 우리가 말하는 공성이죠. 공적 영지. 공성인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서 공이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것만이 아니라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아차리니까 마음법이 존재하죠. 생각, 감정, 오감에. 그런데 이 참나 안에 참나를 깨닫고 나면 참나는 공적 영지고 여기는 에고가 없는 세계잖아요. 자, 에고가 없는 참나만 깨달았다. 그럼 그게 그리고 이 참나가에서 생각, 감정, 오감에 오온들이 나온다고 봤다. 마음법이 나온다고 봤다. 자, 그럼 법공인데 요 놈은 공이고 요건 법이니 법공인데 여기는 육바람일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육바람일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요 공 안에 공성으로 이 법공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이 육바람을 어기는 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공하다면서 마음법이 공하다는데 들여다보니까 보실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해? 딱 재물을 움켜쥐고 안 내놔요. 왜 안 해? 공한 줄 아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법공에서 육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 논리로. 그러니까 선불교도 여기까지 깨닫죠. 선불교 견성도. 선불교 견성자도요. 일체가 공하구나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았으면 보시, 직계, 인욕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분노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하는 견성자가 있다면 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공까지 다 깨달은 사람들 보니까 구공의 기초는 들어있어요. 뭐냐? 이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건 알아요. 왜? 이 안에 탐냄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에 그 죄라는 게 없거든요. 누가 봐도 분노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나태가 없고 누가 봐도 산란함이 없고 참나 자리에는. 누가 봐도 무지, 찜찜함이란 게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왜 안 나오냐? 요게 지금 견성도인들에 대한 저의 비판이기도 하죠. 법공까지만 깨달으면 안에 들어있다는 건 아는데 나오지를 못한다.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을 하느냐는 거죠. 이건 구공의 기초이지 구공의 완성은 아니다. 구공을 완성하면 마음법이 구공이 그대로 구공이 갖출 구자 함께 구자 같은 뜻이잖아요. 모두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그 안에 제대로 텅 빔을 안 사람은 거기서 육바라밀이 안 갖춰져 있을 리가 없고 안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구공은 법공과 별개가 아니라 법공이 심화돼 버리면 구공이 됩니다. 법공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육바라밀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는 일지보살. 이제 법공을 막 얻은 경지는 일주보살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법공은 일주의 그 일주인데 일주는 구공의 기초다. 구공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공도 법공과 다른 게 아니에요. 법공의 극치예요. 법공의 심화 버전입니다. 저희 학당에서 그 나눠드리는 실천지침 14조에도 보면 법공 파트에 앞에 두 개는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가 들어있고 뒤에 두 개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가 들어있는 이유가 그 두 요소를 다 법공으로 구공도 법공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법공의 극치다.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았다는데 자기 걸 못 내놓는다. 좀 이상하죠. 말로는 일체가 공해 그러면서 하는 짓 보면 인색하고 못 참고 나태하고 뭐 이 생각도 시야도 짧고 그러면 이거는 아 공을 덜 깨달았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공의 기초는 이미 팔천성 반야경부터 나옵니다. 아니 구공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법공의 기초죠. 법공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법공의 심화 버전이 구공이고 구공은 결국은 그 일지보살은 돼야 구현된다. 그래서 아무튼 여섯 개의 바람이 읽다가 반야바라밀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육바라밀을 모두 포함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초기 대승부터 반야바라밀을 잘해야지 하는 말 안에는 육바라밀이 이미 들어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을 빼고 계산하면 반야신경, 금강경 다 이해 못한다. 법공 위주지만 육바라밀도 깔려있다. 마음법이 공한 줄 안다면 육바라밀 못 어길 거야 하는 그거는 모든 반야경의 기본 전제다. 다만 마하반야바라밀경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공성 안에서 어떻게 육바라밀이 드러나는지를 더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만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 설명하는데 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자, 그러기에 반야바라밀다를 부르면 여섯 개의 바라밀을 다 같이 부르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40페이지 갈게요. 140페이지에 반야바라밀다는 실로 열애들의 진정한 사리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열애들의 사리래요. 자, 반야바라밀에서 열애가 나오겠죠. 보세요. 전지자성의 씨알이 어디 들어있겠어요? 반야바라밀에. 반야바라밀이 온전히 발현되면 뭐가 되겠어요? 전지자.
각성이 되겠죠. 일체지를 얻겠죠. 열의 지혜를 다 얻겠죠. 반야바라밀은 여러분 열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열의 지혜를 얻은 거기 때문에 열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일체가 공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일체의 공함이 극치까지 이르면 육바라밀을 쓰는데 완벽하게 에고를 초월해서 육바라밀을 쓰는 경지까지 가겠죠. 그러면 일체 지혜를 얻은 열의 지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열의 결정적 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타세존들은 법신들이다. 내가 말하는 열애들은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그 진여, 그들의 진여를 말하는 거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진신으로 생각하지 말라. 금강경에도 나오죠.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에서 열애를 찾지 마라. 이런 게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열애는 육신에서 찾으면 안 된다. 열애의 법신을 찾아라. 이 법신이란 말이 나와요. 불타세존들은 법신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법신의 완성체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열애를 볼 때 열애 안에 있는 진리 덩어리인 진열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법신이란 말은 이미 구공이죠. 구공. 자, 텅 비어있는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내지 마라, 죄짓지 마라, 성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산란하지 마라, 무지하지 마라는 게 들어있죠. 이 공성, 열애의 공성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신입니다. 다만 팔천성 반야경 이걸 자세히 풀어주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법공만 깨달으면 육바람을 잘할 수 있어 라는 가르침이 팔천성 반야경의 핵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공의 기초에 해당되는 법공 우리가 이제 말하는 법공, 구공을 나눌 때 그 법공 쪽의 가르침이 더 강하다 말씀이고, 그래서 열애의 몸은 반야바라밀다라는 진실한 궁극에서 나온 것이다. 법신은 어디서 나와요? 반야바라밀이 온전히 개발될 때 열애의 법신이 성취된다. 원래 법신은 퍼펙트한데 현상계에서 드러나려면 나의 반야바라밀이 완성돼야 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참나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는 진여는 불생불멸, 부증불감, 더 깨끗해지도 더 더러워지지도 못해요. 근데 나의 반야바라밀이 개발돼야 진여가 드러나요. 현상계. 그 부분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개발돼야 우리 법신이, 열애의 법신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며칠에 걸쳐 이거 다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새벽 5시까지 한 사나흘 고생했어요. 내용들이 재밌어서 또 멈출 수도 없어요. 죽겠는데 아, 좀 더 보면 더 재밌는 내용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보고 그 기원전 분들과 그때 보살들하고 교감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요. 그래서 또 잠 못 자고 만났습니다. 만남이죠, 만남. 보살도를 선언합니다. 보살도에 있는 보살 마하살들은, 마하살이라는 건 대승보살이라는 걸 더 강조하려고, 마하가 크다죠. 위대한 보살들 이런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들은 함께 써요. 그러니까 전칭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보살인데 그냥 보살이 아니라 마하보살이야 이런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들은 실로 육바라밀다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도 이미 등장해요. 팔천성 반야경부터 보리심이 등장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거다. 열애의 경지에 이르는 거다. 보살도는 육바라밀을 수련해가지고 보리심도 일으키고 발보리심도 하고, 발심이라고 하죠. 진정한 발보리심도 일으키고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다 아는 얘기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 한 7년 들으셨으면 지겨우실 내용들인데 이거를 기원전 책에서 만난다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사리자야, 불타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야바라밀에 머물러라. 너 부처님 안에 안주하는 거, 하나님 만나듯이, 부처님 만나듯이 반야바라밀에 안주해 있어라. 죽이죠. 저는 이런 생생한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이론서가 아니고 실천서입니다. 실전북이에요, 보면. 자, 여러분, 일체가 공한 참나 안에 안주해 있습니다. 이 참나가 이미 법신이고 보리심이잖아요. 그 안에 안주해가지고 반야바람의 상태로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있는 그 법공 반야에 머무는 거를 부처님 안에 머물듯이 하고, 불타에게 경배하듯이 반야바람에게도 경배하여야 한다. 반야바람은 그런 그냥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씨알이다. 반야바람이 자라서 부처된다.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와 같은 바라밀다의 이름을 그 얻는 것은 반야바라밀덕이다. 반야바라밀덕의 모든 육바라밀이 가능해진다. 반야를 두 번 쓰는 거죠. 반야바라밀덕에 육바라밀이 나온다. 그러면 육바라밀 안에 또 반야바라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야바라밀덕에, 왜냐하면 이건 법공반야를 강조하거든요. 마음법이 공하다는 반야를 얻은 덕에 보시직의 인욕정진이 가능하고 마지막에 반야까지 또 넣어줄 때는 뭐겠어요? 일체 만물을, 마음법을 다 판단하는 것도 반야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선상에서의 이 반야의 작용이 있고 육바라밀을 이끄는 반야의 작용, 이렇게 구분해서 반야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반야바라밀은 선정상태에서 복공을 직관하는 걸 말하고요. 육바라밀 안에서 마음법을 분석해내는 반야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이 하의 반야와 형이 상의 반야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여기서는 설명을 더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참나 상태에서 꿰뚫어보는 거. 요거는 분별지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당장 저기 식당 가서 짜장이야 짬뽕이야. 그럼 이거는 막 일체가 공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더 굴려야죠. 어제 짬뽕 먹었으니까 오늘 짜장. 자, 시간, 공간, 인과성 안에서 사유를 해가지고 더 자명한 생각을 해내는 것도 반야거든요. 그리고 일체가 공하다는 이런 직관의 근거에서. 그럼 일상사회의 모든 일도 법공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 내 건데 남 주기 싫은데 줘 말어. 일체가 공한데 저 사람한테 요거 주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러냐 해가지고 주면 이거는 반야바라밀의 작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무상보시하란다고 멍때리면서 보시하면 안 돼요. 일체가 공하다는 걸 직관하는 속에서 그 일체가 공하니까 난 어떻게 보시를 하는 게 최선이냐 분석해가면서 해야 그게 반야바라밀에 맞는 겁니다. 자,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안내자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모든 육바라밀의 선근들이 좋은 선근들이에요. 보시라고 하는 선근, 남한테 베푼다고 하는 정진, 인욕 다 좋은 선근들인데 반야, 지혜도, 머리 좋은 거 좋죠. 사리 판단 바른 거 좋죠. 그런데 이 법공 반야를 못 얻으면 다 꽝 난다. 다 바라밀을 못 붙인다. 이 소리입니다. 교시가요. 교시가가 제석천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석천이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이 반야 바라밀의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다섯 개 바라밀들은, 여기서 이제 반야 빼고요. 반야 뺀 나머지 바라밀들은 반야 바라밀로 인해 전지자성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니 그 눈을 얻게 된다. 반야 바라밀이 눈이다. 이런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또 316쪽, 아까는 241쪽이었나요? 316쪽 가면 정토사상도 나옵니다. 이미 이때 나올 게 다 나와요. 정토인데, 자,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반야경에서 강조하는 정토는 동방 아촉불 정토입니다. 서방 아미타불 정토가 아니고 동방에 있는 아촉불 정토가 이 반야경 개통은 아촉불 정토를 강조했어요. 처음에. 근데 아촉불 정토는 반야바라밀로 들어갑니다. 좀 더 뒤에 나온 아미타 정토는 뭐로 들어가요? 연불로. 뭐가 쉬워요? 연불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아미타 정토 신앙이 더 유행하고 아촉불 정토 신앙은 육바라밀을 해서 들어가니까 조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가 더 쉬워요? 반야바라밀이 더 쉬워요. 앉아서 반야바라밀 상태에 계시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왕생하신 거예요. 근데 연불은요, 아미타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번 더 해봐.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연불 자체의 거죽에 취하면은요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반야바라밀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면 바로 정토거든요. 의식이 초월해버리니까. 자기가 그냥 정토에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불국토에 있다는. 반야바라밀이 결국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성을 보고 있으니까. 자성이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을 그냥 면전에서 보고 있는 경지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고. 연불이라는 것은 불처를 염한다는 건데 진짜 부처를 염하는 게 아니라 내 상상의 부처를 염해야 되니까 시작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결국 연불도 그러니까 연불선도 결국 어떻게 돼야 끝나요?
진짜 자기 법신부를 만나야 연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해도 결국 일주보살 법공반야 얻어야 되고 바로 법공반야 얻어서 들어가 버려라 하는 게 오히려 사실 알고 보면 더 쉬운 법인데 세상에서는 중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냥 연불 부처님 이름만 내면 된다니까 더 쉬운 것 같이 느껴지죠.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고 어떻게 보면 반야바라밀이 훨씬 쉽다. 알고 들어가면. 아니 학당에 오셔서 몰라 괜찮아 듣고 만법이 공하고 참나작용이라고 자꾸 이렇게 막 펜 들어 보이고 한 달 정도 학당 나오시면 뭐 대충 뭔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나도 정토에 접속했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면 불토에 들어가서 열애들의 면전에서 서로 마주보며 재차 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설명까지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정토사상입니다. 그래서 반야경들은 아촉불 정토사상을 얘기하니까 보시면 이 반야경 쪽에서는 다 아촉불을 얘기하고 반야경 개통이라는 게 유마경이 아촉불 정토를 얘기해요. 아미타 정토를 얘기 안 합니다. 유마경은 아촉불 정토를 얘기하지. 왜냐하면 반야바라밀 반야부 개통이라는 거예요. 유마경도. 그래서 유마경 안에 보면 반야신경 같은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 오늘 들으시고 보시면 유마경이 이거 그대로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반야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그런데 유마경은 육바라밀 쪽으로 바로 이제 구공의 도리를 바로 논하니까 법공에서 구공 자 법공이 여기 법공의 가르침이 심화되면 구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공과 구공이 둘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법공의 가르침이 있다고 치면 마음법이 공하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이게 법공이면 네. 일체 유심 있고 이쪽에 네. 육바라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면 위쪽으로 가면 구공, 아래쪽으로 가면 우리가 말한 흔히 말하는 이걸 둘이 굳이 구분하면 이게 법공이면 법공마저 초월해서 아공 법공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구공이 됩니다. 완벽한 텅 빔. 완벽한 텅 빔은 오히려 꽉 차 있다. 육바라밀로. 텅 비니까 갖춰져 있다. 이쪽은 아직 텅 비지 않은 법공. 결국 이거는 그 법공의 낮은 부분이고 법공의 높은 부분이에요. 구공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반야바라밀경에서 팔천성 반야경에서도 구공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문맥 따라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마음법이 공하다는 얘기 정도를 하고 싶은 거냐. 모두 텅 비어서 하나도 없다고 할 때도 그 안에 육바라밀이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진짜 마음법이 텅 비어 있다는 그 일체 유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안에서 육바라밀이 펼쳐져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그 단어만으로 몰라요. 텅 비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일주보살이 파악하고 있는 법공 쪽과 법공의 그러니까 낮은 부분과 법공의 고차원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책을 다 보면 육바라밀과의 관련성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다 육바라밀 얘기가 나오죠. 일부러 그런 데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다 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마음법이 공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방대한 분량에. 제가 읽어드린 데들이 육바라밀 얘기 나온 데 위주로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구공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구공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법공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면 법공 차원에서 자꾸 구공과 연결을 짓고 있다. 이 경전은 그래서 절대 육바라밀을 포기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강조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시고요. 자, 이런 거 읽어드릴게요. 소승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야바라밀을 듣고는 반야바라밀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요. 이 법공에 대항해서 우리가 아공을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아공은 반야로 안 본다는 거지. 우린 반야를 얻었어 라고 하잖아요. 바라밀을 얻었어. 법공을 얻었을 때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하지. 지금 이 대승 경전이다 보니까 아라한들이 얻은 이 아공은요. 그러니까 얻을 때는 바라밀로 얘기해 주는데 구분할 때는 확실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아예 바라밀로 안 쳐버리기도 반야바라밀로 안 쳐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요, 통합을 강조할 때는 일체가 다 구분 없이, 원래 다 공하니까, 소승도 대승도 다 공하다. 다 진여의 나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들은 반야바라미를 듣고 포기해버렸다. 포기하고 소승의 경지에 관련된 경전들만 찾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승 수행자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신 하나만 통제하게 만들 것이요. 자신 하나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요. 자신 하나만 열반에 들도록 이끌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과 독각의 경지를 경배하며 자신의 통제의 평온 열반만을 이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반야바라미를 못 얻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공반야예요. 마음법이 공한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하나만 어떻게 해탈하면 답이 나올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못 얻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육바라밀도 꽝이다. 아라한도 보시하는데요. 계율 열심히 지키는데요. 바라밀은 아니다. 반야가 없으니 결국 그러니까 법공을 모르니 결국 뭐예요? 법공을 모르니 지게는 그냥 지게요. 보시면 그냥 보시다. 아라한들이 하는 짓은. 바라밀이 못됐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혹독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보리야. 오오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성을 자성으로 갖는다. 354쪽이요. 공성을 자성으로 갖는다. 그럼 공성은 뭐예요? 여러분의 진여요. 여러분의 진여, 여러분의 열반, 여러분의 열반의식, 여러분의 공성이 그대로 마음법의 자성이라는 겁니다. 따로 자성이 있지 않고. 그래서 마음법이 공하다 하는 겁니다. 공성은 무너지지도 무너져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지도 않고요. 남이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공성은. 그래서 공성은 무상, 아까 말씀드렸죠. 공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무상 무원이. 무상하고 무원이요. 더 풀어서 무작위 하는 게 없고 불생이요. 불멸이다. 자, 뭐 무존재다. 존재도 아니다.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또 372쪽 가면 그대로 또 있어요. 그 법들은, 마음법들은 공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무상이요, 무원이요, 무작이요, 불생이요, 불멸이요, 무오염, 오염도 안 되고, 무정화, 깨끗해지지도 않고, 무존재, 존재도 아니요, 열반이며, 법계고, 진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진여라는 말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법공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니까 따로 이제 그 구공을 말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일체가 공하구나 할 때 그때 그럼 사실 그게 구공인데 거기에 육바라밀도 내재돼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부분을 강조하면 구공의 가르침이요. 일체가 공하다는 걸 강조한 쪽이면 이제 법공의 가르침이요.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경지가 또 다르니까 그 얘기 드린 거고 여기서는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거는 진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왜 마음법이 진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저기 나눠드린 자료 맨 끝에 가면 반야신경이 있어요.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죠?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죠. 지금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뿌리입니다. 오온이 공하다.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 색즉시 공만 아시는데 지금 저 팔천성 반야경 가지고 보면 뭐도 같이 붙어야겠어요? 오온은 무상이다. 형상이 없다. 또 오온은 무원. 더 바라는 게 없다. 또 오온은 진여다. 오온은 열반이다도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야신경을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제가 늘 주장하던 반야신경 풀이가 그거 아닙니까? 저 다른 분들하고 제 반야신경이 틀린 게 다른 게 이거죠. 색즉시 공하면 색은 오온이 인연으로 만난 거라 실체가 없을 뿐이요 이렇게 풉니다. 다들 지금 용수보살이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알아요. 근데 전 어떻게 풀었나요? 색은 참나요 이렇게 풀었잖아요. 색은 진여요.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놔야 돼요. 지금 이 팔천성 반야경에 의해서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진여인 줄 알고 일체 고액을 극복했다. 색은 진여요. 진여가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시 그렇다. 진여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요. 그렇죠? 늘지도 줄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불생 태어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진여는 참되다. 이 책에서는 진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진실성과 항상성이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참진짜 참되다. 여 항상 똑같을 여점이야. 항상 똑같다. 현상계 물건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상하니까.
요 무상이 아니라 어떤 무상이죠? 예. 항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하대요. 뭐예요? 절대계의 물건입니다. 현상계의 물건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생각, 감정, 우감으로 구성된 물질, 뭐 그 감정, 생각, 의지, 식별 모든 것들이 다 진여 덩어리다. 불생불멸하는 거다. 더럽혀지지 않는 거다. 반야신경에서 이걸 선포해요. 근데 절에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반야신경을 외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신 반역. 완전히 반역이에요. 엄청난 반역을 하고 계신데 몰라요. 거의 뭔 급일까요? 거의 지금 저기 막 그 태극기 부대 쪽 어르신이 마르크스가 손수 쓴 독일어의 그냥 뜻을 모르고 독일어로 열심히 읽고 계신 게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본가를 몰아내고 막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정도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익이 좌익을 읽고 있는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냥 석가모니 짱 소승불교 빨리 알아한대야지 하면서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 밀다시 하면 이건 지금 거의 뭐 이건 역천급이죠. 완벽한 저항입니다. 아라한들에 대한 비방과 이 책이 다 그래요. 아라한 비방. 성문이 아라한이잖아요. 성문 독각 아라한들을 비방하고 우린 보살도 한다. 왜? 만법이 공하니까. 그럼 만법이 공합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 성자들도 법공을 아는데 인도 성자들은 법공을 악용해요. 이 법공을 알아서 육바람이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합니다. 중생을 구하셔야죠. 중생이 없는데. 만법이 공해서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게 또 문제의 아들입니다. 소승 겨우 빠져나오면 또 거기 인도 성자들의 이상한 법공이 있어요. 변종 법공. 그걸 넘어가면 지금 이 대승 법공으로 들어와요. 대승 법공은 뭐예요? 일체가 공하니 열라 도와줘 이건. 티내지 말고 도와줘.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 일체가 공하니까 자랑하지 말고 남 볼 때 하지 말고. 이상한 그러면 텅 비어 있는데 왜 해야 되죠? 라는 의문이 나오죠. 이 경에서도 계속 물어봐요. 텅 비어 없는데 왜 중생을 도와야 합니까? 텅 비어 없는데 육바라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텅 비어 없으니까 육바라밀을 해야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구공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 마하바냐바라밀 경에서 나와요. 그 논리가.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는 이 논리만 해요. 네가 바냐바라밀을 깨닫고 보시를 하면 그게 보시바라밀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근본적 의문이 있죠. 근데 왜 보시해야 되냐고요. 보살은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좋은 품성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공의 기초지 구공을 정확히 풀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일체의 현상계는 참나의 신비로다. 좀 저희 14조 실천지침 보실 때 좀 의외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참나의 작용이다 사실 이 뜻인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참나의 신비로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작용보다 더 재밌잖아요. 신비롭다. 뭐냐면요. 현상계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 이거 신비한 거라는 걸 아시라. 여러분의 그 추잡스러운 생각도 신비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참나에서 왜 어디서 나왔냐? 공성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추잡스러운 생각이지만 출처를 따져보면 신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으킨 생각이란 말이에요. 신기하다. 그게 이 책에 나옵니다. 보시면 바냐바람 일단은 세가는 공하다. 저기 이거는 이제 377쪽인데 세가는 공하다라고 하고요.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냐면요. 세가는 불가사의하다라고 알게 합니다. 세가는 고요하다. 세가는 청정하다. 오온이 청정하며 오온은 불가사의하다라고 가르치라고 나와요. 제가 여기서 감동했습니다. 제가 신비하다고 질러놓고 마음고생했는데 너무 치고 나갔나. 네, 이 기원전에 똑같이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382쪽 가면요. 색수상행식을 나눠서 설명해요. 색은 물질로 번역했습니다. 이분은 물질은 불가사의하다. 물질은 비교 불가요. 물질은 유일무이하며 물질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이거는 그 공성이란 얘기예요. 텅 비어 있다.
유일무이 하나지 둘은 아니다는 건요, 절대계의 영역입니다. 현상계는 둘이 있거든요. 이원성을 초월했고, 자 이걸 다시 번역해 볼게요. 제가 색수상행식 5호는 불가사의하며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오직 하나일 뿐이다. 이런 게 오온의 진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들어보면 겁내실 책 아니죠. 만만한 책도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헉 하실 수도 있는. 헉할 때는 몰라 괜찮아하고 이 또한 공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402쪽 갈게요. 402쪽 가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반야바라밀다 의 의미를 다음처럼 설명해 줄 거래요. 보살 마하살이 초심자 보살들한테 그럼 이 어떻게 얘기해 주냐? 보시바라밀에 노력하라.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에 노력하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벗들과 함께 닦아가야 반야바라밀에 이를 것이다. 육바라밀을 좋은 벗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서 읽어드렸어요. 육바라밀은요, 보살의 좋은 벗입니다. 스승이자. 그 육바라밀이 또 길이에요. 그 육바라밀만 따라가면 우리는 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벗으로 소개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요, 이런 무상정등정각, 열애의 경지를 터득하고자 발심한 보살 마하살들은 403쪽인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죠. 그 덕택으로 절대 개인적인 열반에 들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기 혼자만의 열반은 애초에 바라지 않게 된다. 뭔 덕이라고요? 육바라밀 덕으로. 근데 육바라밀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만법이 공한 줄 깨달았어요. 만법이 공한 줄 깨달아서 그냥 열반에 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법이 공하다는 것 안에는 육바라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고 베풀되 탐욕 없이 계율을 지킬되 그 초월해서 인욕하되 분노 없이 정진하되 나태함에 대한 그런 그 이원성을 초월해서 집착을 초월해서 예, 이 텅 비어 있으니까 선정이 들고 텅 비어 있으니까 지혜롭고 텅 비어 있으니까 남한테 베풀고 텅 비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이런 육바라밀의 공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 그것이 모두 텅 빈 줄 알면서도 육바라밀 열심히 했죠. 이게 공성과 자비, 반야와 방편입니다. 반야와 방편이 그득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의 열반을 바랄 수도 없다고요. 개인도 공한 줄 알기 때문에 다 공하다고 생각하니까 육바라밀을 더 실천할 뿐이지 공성을 자기 혼자 공성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열반을 절대 개인적 열반을 바라지 않고 극도의 고통으로 가득 찬 중생들의 세계를 철저히 바라본 후 무상정등정각을 터득하기 바라는 보살 마하살들은 윤회에 겁먹고 놀라지 않는다. 윤회 또한 공하다는 걸 직시하는 쪽으로 닦아간다. 자, 이 말들에 많은 게 빠져 있어서 들으시면 의문이 생겨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살을 설명한 건 좋은데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육바라밀을 많이 닦았더니 육바라밀이 좋은 벗이 돼서 지켜줘가지고 중생계를 떠나지 않으면서 열애의 경지까지 닦아가게. 아라한들은 열애가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해탈에 들어가 버리고 끝나는데 사바세계를 떠나는 걸로 끝내는데 사바세계 안에서 남아서 열애가 되는 데까지 끝없이 닦아갈 수 있는 힘을 반야바라밀에서 얻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인데 설명이 지금 빠져 있는 게 구공에 대한 설명이 약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반야바라밀이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말할 뿐이죠, 지금. 근데 우리가 좀 더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을 얻고 보면 반야바라밀이 더 구공의 경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일체가 텅 비어 있는 중에 그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생생하니까 공성은 육바라밀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성은 우리를 육바라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바세계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해요? 텅 빔을 가지고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텅 빔 속에서 죄짓지 마라고 얘기하고 끝없이 반야바라밀이 우리를 육바라밀로 끌고 갑니다. 그 부분 설명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구공의 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 법공 쪽이 더 강하다 이 말씀 드리는. 제 말씀까지 좀 들으셔야
설명 논리가 더설 거예요. 안 그러면 텅빈 채로 살아가면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냥 그텅빈 속에 더 머무르면 안 되나? 육바라밀 꼭 하고 다녀야 되나? 자, 이러면 참나의 현존도 알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도 알았는데, 그 안에 담긴 구공 속, 제가 구공이라고 얘기하는 구공 속에 담긴 텅빈 중에 담긴 참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참나의 뜻이 뭐라고요? 육바라밀 하라는 거라고요. 그 부분 설명이 약하니까 반야가 육바라밀을 이끈다고는 하지만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약합니다. 공하니까 육바라밀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24쪽. 저만 놀라고 저만 막 즐거울 수도 있어요. 저만 혼자 격앙돼서 지금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열애의 진여가 있죠. 자, 이 부분이요. 자, 오온이라고 치고, 이거 열애라고 치죠. 열애의 진여와 오온의 진여는, 이게 지금 공성이죠. 공성이고, 진실되고 항상된 부분이니까 공성이고, 청정이고, 무상이고, 무원, 퍼펙트한, 더 부증불감, 불생불멸, 뭐다 들어갑니다. 이 진여는 다를 수 있냐? 요 질문을 던져요. 열애의 진여는 변화도 없고, 자, 열애의 진여는 절대로 변화도 하지 않고, 구별도 결여하고 있다. 없다. 만법의 진여 또한 변화도 없고 구별도 없다. 따라서 열애의 진여와 제법의 진여, 물질의 진여, 생각의 진여, 감정의 진여, 의지의 진여, 식별의 진여는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 자, 이게 지금 오온이 인연으로 연기로 잠시 모여서 무상하니까 공하다는 논리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 책은 끝까지 절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 주장처럼 못 밀고 나가는 건 체험 부족입니다. 공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게 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을 논리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분석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 없이. 체험이 들어가야 반야바라밀이지, 체험 없는 분석이 무슨 반야바라밀이에요? 그건 그냥 반야일 수는 있어도 반야바라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반야바라밀만이 여러분이 저기 만물의 진여가 나의 진여가 만물의 진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선불교도 법공을 깨닫는 걸 강조하니까 요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뭐냐. 여러분 이 펜, 여러분 마음 안에 등장한 이 오온으로서, 이 색깔로서, 이 펜, 물질로서 이 펜이 뭡니까? 이 펜의 자성이 뭐냐고요. 이 펜의 자성이. 여러분의 불성이에요, 이게. 이 펜의 진여가 여러분의 진여와 둘이라는 걸 날려버려야 반야바라밀이죠. 그거 얻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장자가 뭐냐고 물어보고. 이게 모든 선문답도 다 법공을 깨닫게 도와주는 실전적인 법문들이에요. 그래서 선불교 이런 선문답과 이 반야신경, 금강경의 반야부의 가르침이 만나면요, 진짜 법공에 있어서는 퍼펙트해집니다. 실전과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 육조스님, 육조회능스님이 왜 복잡한, 그 전에 능가경 원래 보던 판대에 달마종이 다 날려버리고 금강경 하나를 소위 경전으로 삼았을까요? 지금 우리 육조스님 따라 하는 데가 조계종이죠. 육조스님 계시던 산이 조계산이라 지금 조계종이에요. 선불교를 표방한 게 우리나라 불교 지금 조계종이라고요. 거기서 왜 금강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법공 반야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법공 반야, 글로는 반야신경 금강경으로 배우고 실전으로 뭐로 하든 터득하면 돼요? 참선으로요. 그럼 법공보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잘안 나오는가? 불가사의하죠. 신비로 남겨두겠습니다. 만법은 신비하니까. 공부한다고 다 되면 뭐 걱정이 없겠죠. 자, 보살들은 어떤 보살들이 있다.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열심히 했대요. 429페이지인데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지켜주지를 못한 자들이래요. 그러면 이거 딱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보살들이 엄청난 선근을 지었다. 자, 잠시 지우고 갈게요. 아유, 괜히 서운하네요. 불국도.
자, 반야바라밀 이렇게 나오면 이 책을 읽으실 때 항상 그 뒤에 뭘 찾으셔야 되냐면 방편선교를 찾으셔야 돼요. 선교가 착할선자에다 섬시교자거든요. 탁월한 섬시, 뛰어난 섬시 그럽니다. 이 선교가 앞에 붙어도 돼요. 선교 방편, 방편 선교 같습니다. 방편은 처방, 처방이라는 얘기고 이 편은 형편. 형편에 맞게 처방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에 가까운 거예요. 그때그때 맞게 처방하는 거. 방편, 처방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방편이 있고요. 딱 자기가 아는 처방 하나만 가지고 다 밀어붙이면 안 돼요. 뭔 병이 걸려서 와도 같은 약 주고 있으면 방편이 없는 거죠. 병이 달라지면 약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처한 형편에 따라 처방을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어야 방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야바라밀은 마음법이 공하다는 거 아니까 그냥 마음법이 공한 거지. 여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법공을 가지고 현실에 실현하려면 보시 하나 하더라도 뭐 얼마를 내가 축의금으로 내놔야 할지 계속 형편에 맞게 처방해. 원래 한 10만 원 주려고 했더니 또 어제 전화해가지고 날 서운하겠어요. 그러면 7만 원. 뭐 여러 가지 방편, 형편에 따라 바뀌어야죠. 근데 그 계속 한 번 10만 원은 계속 10만 원 이러면 주고 나서 분명히 속 쓰릴, 집에 와서 입을 찰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보살이? 보살은 입을 찰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바로 바꿉니다. 처방을 바꿔요. 그때 솜씨가 뛰어나다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이 법공 반야를 현실에 적용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 임기응변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방편 반야는 뭘 말하겠어요? 보시, 직에, 인욕, 예, 정진, 선정을 말합니다. 요 나머지 이것들을 총출동시켜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솜씨가 좋다, 이거. 베풀다가 계율,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계율도 지켜야 되고. 이게 우리 육바라밀 분석이잖아요. 남의 입장도 배려해야 되지만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진실은 또 수용해줘야 되고, 상대방 입장도 수용해줘야 되고, 나태하지 않으면서 계속 깨어있으면서 일을 솜씨 좋게 처리할 수 있냐. 반야바라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하면 반드시 방편선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야, 지금 이 책의 논리에 의하면 뭐예요? 자, 반야바라밀은 어머니예요. 이거 눈이에요. 안내자예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죠. 반야바라밀이 내비게이션이라 반야바라밀을 못 얻으면 보시는 그냥 보실 뿐이지 바라밀로 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선교라고 하는 거는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냥 육바라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바라밀을 총출동시켜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유자재하고 솜씨가 좋다. 아주 그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됐다. 자, 반야바라밀은 이론적인 거, 이쪽은 실천적인 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반야는 아는 거고 방편을 하는 건데 아는 것에 기반해서 이것들, 이 좋은 선근들을 바라밀로 승화시켜서 쓸 수가 있다고요. 마음법이 공한 줄 아니까 보시가 그냥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밀로 변해버리면 방편 선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살의 특징은 뭐예요? 반야와 방편입니다. 반야와 방편을 얻어야 보살이다. 일주보살도 방편력이 약하더라도 반야가 더 강하더라도 일주도 일주대로 반야 방편을 갖추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일지면 그게 더 잘 갖춰진 거고 십지면 뭐 궁극의 경지인 거고 반야 방편 결국 합치면 뭐예요? 육바라밀밖에 없다. 보살도는 육바라밀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이에요. 이번 생에 육바라밀 실력을 올려놓으셔야 선근을 쌓고 가시는 거예요. 난 절에다가 뭐 보실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그걸로 안 돼요. 육바라밀 실력이 늘어야 돼요. 절에 보시할 때 보시력이 조금 늘었을 수는 있죠. 지계력이 좀 늘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바라밀이냐 일체가 공한 줄 알고 했냐 그건 또 아닌데 그러면 이 바라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량 공덕으로는 유량의 복덕만 받는 거예요. 복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복덕을 받고 바라밀을 해버리시면 여러분 보살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보살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중에 복받으면 천국을 가고 바라밀을 얻어버리면 정토로 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천국, 일반 천국이 아니에요. 정토로. 여래께서 직접 저자 직강해 주시는 그냥 그런 대로 가서 여래한테 직접 배우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만 여래한테 직접 들어도 안 돼요. 안 될 사람은.
아니 부처님 생전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공부했나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 던졌어요. 저 새끼 죽인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정토만 가면 잘 되겠지. 근데 제가 권고하는데요. 그 중생들한테는 천국이 더 맞으실 겁니다. 정토는 공부하는 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일과가 다 공부예요. 정토는. 그렇죠? 경전 보세요. 정토 하루 일과가 딱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천국은 엄청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욕망의 해방구는 천국이지 정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원하시면 유량 복덕만 많이 지으시고 정토를 가고 싶으시면 바람이를 닦으세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토는 막연히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토는 보살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열애랑 만나서 자기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죠. 열애 면전에서 열애한테 더 반야바라밀의 깊은 뜻.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 강의도 재미없는데 열애 얘기를 들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저희 홍익학당 유튜브는 천국의 문입니다. 정토의 문. 그러니까 기독교식 천국. 그냥 그 유량복덕일 지은 사람이 가는 불교 천국이 아니고 정토의 문입니다. 제 강의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아, 나는 정토 아닌 것 같다. 제 강의를 재미없게 들으시면 뭐 제 솜씨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정토 가도 재미없으실 겁니다. 아니 그쪽 덕후들이 사는 세계예요. 막 이거 보고 희열 느끼고 이런 분들이 사는 세계예요. 거기는 이 책 쓰신 양반들 막 이거 보고 흥분한 분들이 거기 가 있는 거지. 어, 막 그분 늘어져 가지고 사시사철 막 이렇게 뭐 휴가 즐기듯이 가는 어떤 천국을 상상하신다면 안 맞습니다. 정토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반야와 방편 함께 가고 자, 만약에 반야바라밀이 없다면 방편은 가능할까요? 방편바라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둘 다 없습니다. 소승은 이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반야를 못 얻었으니 방편이 없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법공반야입니다. 아공반야는 사실 아라한도 얻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라한들도 보살이 큰 의미에서는 보살이에요. 왜냐 우주에 보살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도밖에 없으니까 보살이고 사실은 아공반야를 얻어서 자기 역량에 맞게 팔정도라는 바라밀을 닦고 있는 건데 매정한 거예요. 지금 대승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법공반야는 모르지 않냐. 그럼 법공반야에서 나온 육바라밀 행위는 하나도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말도 맞죠. 이 말도 맞죠? 법공반야를 모르는데 아라한들은 그 아라한이 보실하면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지 않냐 있지 않겠냐 이거죠. 법공 관점에서 보실하는 건 아니지 않냐. 법공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또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별성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살 중에도 소승도 아니고 보살 중에도 보살도를 하겠다고 온 사람 중에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만 열심히 해요. 남한테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잘 참고 늘 잠 안 자고 정진하고 명상에 끝없이 들고 있어도 반야를 못 얻으면 방편도 없는 거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 성문의 경지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성문으로 가버린 소승 아라한을 향해 가버린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 이거.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있더라도 심지어 육바라밀을 못 닦은 자들은 성문승으로 보겠다. 자, 430페이지 보면요 무상의 올바른 깨달음을 터득하고자 한 위대한 발심들이 보살들은 있었을 텐데 이 보살들이 만약에 발심을 했더라도 반야바라밀을 보호를 받지 못하면 방편 성교가 없어져서 그는 성문이나 독각의 경지에 떨어지고 만다.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열애의 경지에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431쪽에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방편 성교를 갖고 전념해야 된다. 육바라밀도 닦으면서 해야 된다. 자, 홍익학당에 오시면 어떻게 지도합니까? 방편성교 닦는 법을 먼저 어떻게 말씀드려요? 육바라밀 분석을 하시라고 가르쳐드리고 그냥 보시도 막연한 보시가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육바라밀의 속성을 잘 닦아가는 내공을 길러가는 육바라밀 분석을 통한 육바라밀 실천을 하길 권해드리고
육바라밀 분석을 하되 계속 그냥 반야가 옵니까? 반야 전에 또 선정이 와요. 선정을 통해서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하시라고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바라밀 분석을 하더라도 보세요. 첫 번째 저희가 깨어있냐고 물어보죠. 선정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반야바라밀 분석이니까 분별지 분석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선정바라밀 물어봤을 때 아공, 복공에 대한 무분별지의 직관은 이미 있어야 돼요. 자기 공부한 만큼. 저희 누구나 물어보죠. 깨어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남의 입장 배려하셨나요? 보시부터 하나씩 따져서 마지막에 반야로 끝내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처음에 선정을 물어봤을 때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분은 그 선정 속에서 이미 아공 수준이면 아공, 복공이면 복공을 자기가 터득한 만큼 인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복공 반야 도인의 양심 분석입니다. 첫째, 깨어있는가 선정 상태에서 만법이 공한 줄 이미 알겠죠. 진리 직관을 하고 있는 중에 보시, 상대방 입장 배려했는 거라면 상대방도 공한 줄 알면서 분석을 하겠죠. 그럼 이거 나머지가 다 바람일이 돼버려요. 근데 일반인은 그냥 깨어있는가 5분 정도 호흡하거나 몰라 한 다음에 마음만 진정시켜서 분석하겠죠. 그래도 낫긴 낫지만 바람일로 화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반야바람일이 들어가 줘야 밑에 육바람일 분석이 전체가 바람일로 진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육바람일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진리를 알면서 해야 바람일이 되니까 저도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하시라고 틈날 때마다 명상에 들어서 인가하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참나 자각해보세요. 존재로 만족해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참나 자리를 느껴보세요. 여기까지는 소승적 가르침과 통합니다. 대승적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은 자 여기서부터 참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보면서 둘이 아니요 본래 공이다. 다 참나가 나툰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지 참나 자리에 서서 일체가 공하구나 불생불멸이구나 하고 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법공의 진리를 알고 계신 거죠. 이 상태에서 육바라밀 분석해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바라밀이 돼버린다니까요. 제대로 바라밀이 돼버린다.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입장 배려했는가? 일체가 공한 중에 양심의 뜻에 따라서 내 탐욕을 공하다고 보고 부정적인 걸 공하다고 보세요. 양심 분석할 때는. 일체가 공하다고 밀고 나가시면 보시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 게 아니라 자, 일체가 공하니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내 것 챙기는 그 마음도 공하다 하면서 보시바람이라면 제대로 보시가 나올 거고 지게도 유혹을 당하고 있지 않겠어요? 계율을 어길 정도의 유혹을 상대방이 막 돈 주겠다고 하고 뭐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공하다 하고 유혹도 공하다 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도 공한 줄 알고 양심 분석을 하면 지게바람이 제대로 되겠죠. 자, 아시겠죠? 쓰는 법. 다 공하다 해버리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도 반야바라밀은 반드시 육바라밀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경전의 한계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다 공하다고만 하니까. 근데 공한 중에 저희는 그걸 뭐라고 극복해요? 참나가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찜찜 자명에 이것도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의 직관을 통해 이쪽은 참나의 뜻에 맞고 진여의 뜻에 맞고 이쪽은 진여의 뜻에 맞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준다. 그걸 잘 읽어내다 보면 법에 내 안에 이미 법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법이 공한 중에 나를 인도해준다까지 알면 구공 제대로 한 거다. 이거. 근데 구공까지 가려면 그것까지 얻으려면 한 일진은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서 육바라밀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법공의 반야바라밀 얻었으면 양심 분석할 때라도 반야바라밀로 한번 분석해 보시라. 내 욕심 좀 공한 줄 알고 분석해 보시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먼저 활용하시고 닦아가시다 보면 다들 이제 일지보살 다 되시고 참나의 뜻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공성 반야바라밀 공성을 깨닫는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오래도록 육바라밀 훈련을 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공성의 참뜻을 알고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책이 말하는 건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얻고 이것들을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 육바라밀이 돼.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라고. 그쵸? 근데 저희 학당에 오셔서 양심 분석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해보세요. 네. 하다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알겠죠? 반야가 깊어져서 구공까지 가면 텅 빈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알고 하게 돼요. 알고 하게 될 때 여러분 일주보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법이 공한 줄 그거 하나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체가 공한 줄 알고 육바라밀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보면 일체가 공한데 육바라밀 왜 닫고? 그러게. 선생님이 하래.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의문 품고 혼자 공성에 들어있다가는 네, 그냥 소승성자 되는 거고 반야도 없고 방편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거기서 반야 방편을 닦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닦아야 알지 닦기 전에 모르니까 구공반야가 더 신비한 거예요. 이건 법화경의 근원입니다.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인데 이게 원래 한승일 뿐이다. 이게 법화경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이 경전 안에 보세요. 이 진실성과 항상성 차원에서 진여 차원에서 볼 때 보살이 물러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는 법도 본래 없습니다. 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말을 해요. 성문 수보리여 성문 독각 수보리랑 사리자가 얘기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수보리여 성문 독각 보살 이 3종 이것도 다 보살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애는 구분해서 말하셨지만 삼승은 사실 본래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공합니다. 모두 진여입니다. 이 소리예요. 성문도 진여요. 독각도 진여요. 보살도 진여입니다. 오직 하나의 승, 불승만 있습니다. 그 불승이 바로 보살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살승 위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문, 독각, 보살승이 본래 하나입니다. 이 소리는 성문도 독각도 보살승이라는 거예요. 보살승. 보살승 말고는 부처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보살승과 불승은 하나입니다. 이게 법화경 논리랑 똑같아요. 삼승이 본래 하나다. 이게 법화경 핵심 가르침인데 팔천성 반야경에서 이미 말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미 설명은 다 됐다. 심지어 그들을 성문 독각 보살을요. 아까 차별할 때는 나눠서 얘기했지만 통합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모두는 진여에서 현시된 보살들이다. 진여가 낳은 보살들이래요. 성문이건 독각이건 보살. 이런 거 엄청난 얘기죠. 진여의 낳음이래요. 그래서 진여의 낳음이라고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에서 왔다. 열애. 진여 그대로 왔다는 거죠. 근데 성문은 진여가 올 때 좀 아까 왜곡돼서 온 거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버티세요. 이것도 공합니다. 다. 반야바라밀로 보세요. 이 또한 공하다. 악용되면 진짜 지랄 같겠죠. 반야바라밀. 막 괴롭히면서 이것도 공하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 교관 시절에 3년간 그 군인들을 굴린다기보다 이제 훈련시키는 걸 맡았는데 좀 굴린다라고 보일 정도로 되게 빡세게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훈련시키면서 푸시업 뭐 200회 cc 그러면 사실은 최악이죠. 200회면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죽어봐라 하고 하는 맛도 있죠. 좋은 말로 해요. 정신력을 강화시켜주기 육체의 한계를 체험시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죽어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훈련시키고 저는 이 시간도 아까워서 훈련시키면서 계속 입바나사나 시켰어요. 정신 차리고 알아차려. 아, 안 들렸겠지만 남들은 이제 좀 막 빡세게 굴리라고 저도 감시받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교관도 이제 감시받습니다. 더 상위 교관이 째려보고 있거든요. 나는 세게 굴리는데 이쪽이 약하게 굴리면 내려갈 때 또 제가 깨져요. 너만 천사표야 막 하면서 인기 관리하냐 뭐 이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면서 입바사나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죠. 막 큰 소리 치면서 고통은 순간이야 알아차려. 그럼 뭔가 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캐치하면 뭔가 견성도 할 수 있는 막 가르치던 그때 기억나요. 막 훈련시키면 빡세게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옴 나마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막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그때도 도 닦을 때니까 저는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는 가혹한 훈련을 또 맡아서 해야 돼. 그
제 공군 장교인데 공군 안에서 최악의 그 교관식을 악마 교관식이라고 불리던 저도 막 욕했던데 제가 거기 교관이 된 거예요. 하늘도 참 무심하죠. 거기 교관이 됐다는 걸 알고 와, 나 어떡하지? 저도 악마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제일 군기 잡는 그 교관실 총검술 뭐 모든 빡센 거 다 하는 데인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좀 깨어나게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이제 연구했던 게 그런 건 방편이죠. 실제로 뭐 깨어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삶의 매 순간 깨어서 알아차리고 육바라밀로 승화시켜란 말을 안 해주고 만약에 공하니까 받아들이고 무소유하고 내려놔라고만 하면 좀 덜 보살이죠.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남한테 쉽게 몰라 해. 쟤 몰라도 그렇지 않나요? 악용되면 몰라 해. 뭐 이러면 진짜 불쾌하죠. 저도 집에서 막 신혼 때 그 소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왜 이런 소파를 샀냐고 했다가 와이프가 아 몰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악용에 바로 당했죠. 제가 인과죠. 말 함부로 한 채다 조국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몰라 해서 그렇지 몰라 해야 맞는데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반야를 깨달아 라고 하더라도 거기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보살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야는 방편과 함께 가야 된다.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항상 몰라 깨달음만 얘기 안 하고 양심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도 그 이유예요. 안 그러면 보살도가 안 나와요. 중간쯤에 되게 혼종이 나와요. 되게 특이한 법공 막 아공이 다 섞여가지고 자기 유리한 건 다 취하고 불리한 건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도에 그런 도인들 많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책 너무 많이 읽어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책이 워낙 좋은 내용이 많아서요. 전 극히 일부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말 너무 좋잖아요. 바라밀다는 모든 보살의 좋은 벗이다. 이 얘기는 아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은 스승이요, 길이요, 등불이요, 광명이요, 보호소요, 대피소요, 안식처며, 최종 목적지요. 결국 여러분 육바라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육바라밀을 붙잡고 가서 육바라밀에 도달하는 세간의 섬이요, 모든 중생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섬이요. 육바라밀은 어머니요, 육바라밀은 아버지이다. 어떠세요? 이런 말이 이미 기원전에 다 나왔다. 초기경에는 없던 겁니다. 초기경에 없던. 오직 열반을 강조하고 현상계는 무상고무하니 열반에 들자고 강조하던 경에선 나올 수 없는 폭탄 발언들입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청정하고 너가 가야 할 건 육바라밀밖에 없다. 왜? 일체가 공하니까. 그래서 공에서 육바라밀이 바로 나오면 구공을 터득한 분이고 공에 법공의 극치를 얻은 분이고 법공의 입문 단계에서는 아직 그게 안 보인다. 법공하면 바라밀 되는 건 알겠는데 법공을 해서 왜 꼭 육바라밀을 계속 윤회 속에 살면서 육바라밀을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여기서는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열애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가면 아직 저는 구공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구공은 네 공의 공이 육바라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나와야 구공이에요. 이게 법공의 극치입니다. 근데 가장 구공의 설명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수보리아,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에 수련할 반야바라밀에서 수련할 때는 보살 마하살은 불친절, 불친절 하면 안 되고 의심, 시기, 질투 하면 안 되고 사악함 하면 안 되고 나태함 하면 안 되고 산란함 하면 안 되고 어리석음 하면 안 되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구공을 다루고 있는 가장 구공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아까 그 설명들하고 결합해서 봤을 때 자 보시면 불친절 반대가 뭐죠? 보시입니다. 친절이니까 보시. 의심, 시기, 질투 반대가 인욕. 사악함 반대가 지게. 나태 반대가 정진, 산란 반대가 선정, 어리석은 반대가 지혜인데 이렇게 쭉 써놓고 그냥 지나가고 끝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반야바, 이게 반야 안에는 이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반야 안에는 이게 반대되는 덕목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명확히 안 해주고 있다 지금 이 경은.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공의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590페이지에 모든 바라미를 얻기로 원하면 반야 바라미를 수련한다. 반야를 얻으면 이 좋은 덕목을 다 얻게 된다. 좋은 말씀이고 분명히 구공의 기초입니다. 근데 계속 아쉬운 부분이 남죠. 공성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왜 공성 반야바라미를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악덕을 안 하는 그런 좋은 덕이, 공덕이 나올까?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굳이 한 개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한 개 부분에 가면 구공으로까지 승화되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는. 그거를 마하바냐빌이 멋지게 그 부분을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공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 법공 배우신 다음에 구공 배우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불교 역사예요. 그대로. 진리의 단계이자 불교 역사예요. 초기 불교에서 500년간 아공을 강조했더니 또 이제 기원 전후로 법공 가르침이 나오고 그 뒤에 화엄경 기원이 이제 기원 후 1세기 지나면서 구공이 천명되면서 구공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됐습니다. 아공, 법공, 구공을 학당에 오셔서 연구하시면 그게 인류가 공부해 간 순서예요. 불법을 공부해 간 순서예요. 아직도 아공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니까야에만 매달리는 분도 있지만 또 법공으로 모든 거 해결한다고 선불교나 금강경, 반야신경에만 매달리는 분이 있지만 핵심은 결국 구공으로 가야 우리는 인류의 답을 낸다. 육바라미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못하고선 방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방편을 닦으려면 반야바라미를 강조되고 있지만 방편바라미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반야라는 거는 더 높은 차원의 반야바라밀로 우리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법공반야에서 구공반야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 역사예요 그대로. 자, 금강경과 또 통하는 게 나옵니다. 중생들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그들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정 중생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상하죠? 존재하지 않는데 훈련시키래요. 왜 훈련시키냐고요?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공하다는 데 빠져버려요. 공하잖아. 중생이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 아니 중생 굳이 안 하세요? 넌 중생이 있구나. 난 없는데. 난 중생이 텅 비어 있거든. 그러면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 너 낳고 너희 엄마는 미역국 드셨냐? 라고 하고 싶죠. 그게 얼치기 도인이 되면 정말 꼴불견이 됩니다. 꼴불견 안 되기 위해서도. 왜 꼴불견이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의 안에서 진여가 외쳐요. 저건 꼴불견이라고. 이걸 못 읽어낸다고요. 반야를 봤는데 모든 사람들의 반야가 외치고 있는 그거는 진여의 뜻이 아니어라고 외치는 걸 못 읽어낸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 제일 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전혀 못 읽어요. 국민이 왜 화내는지도 몰라요. 사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조커 영화 보면요. 조커가 언제 웃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 남들 웃을 때 아 같이 웃어요. 이렇게 민심하고 괴리된 분들이 중생의 리더가 되면요. 큰일 납니다. 못 읽어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통이에요. 불통이면은 반야바라밀 뭐 아니라 육바라밀 전체가 꽝인 거예요. 불통이면. 우주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중생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안 돼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찜찜하다고 분명히 안에서 올라올 텐데 못 들어요. 왜? 당장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그것만 따지다 보면. 그게 혈육의 자녀예요. 그게 중생이죠. 근데 보살은 반대로 소통입니다. 이 육바라밀 다 해서 소통이에요. 역지사지가 소통 아닙니까? 중생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내가 얻은 좋은 거는 반드시 중생과 나누고 싶은 거. 그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육바라밀 안 나옵니다. 자, 반야바라밀은 모든 634쪽인데요. 보살 마하살들의 어머니 생산자 창조자다.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만의 그 창조자가 아니고 모든 보살의 창조자고 어머니고 생산자이다.
보살만 그러겠어요. 열에도 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와요. 열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반야를 불모라고 불러요. 불모. 반야를 불모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부처님이 반야에서 나왔다. 반야바라밀 덕택으로 육바라밀에서 수련할 수 있고 반야바라밀 덕택으로 육바라밀에서 새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혈육의 자녀 중생이 거듭나요. 이걸 새로 태어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새로 태어납니다. 이게요 똑같습니다.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새로 태어난 경지가 일주보살이거든요. 불교에서. 제 강의 들으셨나요? 성경 강의. 그게 칭의라고 하는 일주의 경지예요.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기독교에서. 거듭남이 일주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법공반야 얻어서 견성했을 때가 기독교에서 성령 만나서 거듭났을 때. 성령의 불 안에 안식해서 거듭났을 때. 이제 내가 성령으로 산다 하고 거듭났을 때. 이제 내가 반야바라밀로 산다고 거듭났을 때가 일주보살이거든요. 경지가 똑같습니다.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육바라밀 황금률을 잘하지는 못해도 일단 거듭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아난다야 반야바라밀다에서 나온 모든 바라밀은 무상의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 열애의 경지 정등정 무상 정등정각을 초래한다 가져온다. 그 반야바라밀은 제목이 법의 저장소다 법의 창고다 법장이라고 그러죠. 창고 법의 창고다. 법장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나요? 반야바라밀이 법장이다. 법의 저장소 법의 창고다. 반야바라밀 안에 보세요. 반야바라밀 안에 이런 그 법공 안에 구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공성 안에 만법이 다 들어있어요. 공성 안에 만법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법공의 극치가 구공입니다. 이 구공이 사실은 구공이에요. 이 법공이 완벽하게 이해돼서 진짜로 완벽한 텅 빔에 이르게 되면 그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진리가 보여요. 덜 텅 비었으니까 법공을 얻었어도 이 법공이 완벽한 텅 빔으로 안 느껴진다는 건 내 법집이 많아서 그래요. 법의 때가. 그게 비워져서 진짜 참나를 시원하게 만나면 그 안에서 참나의 뜻, 육바라밀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참나를 일단 만나야 되니까 법공 위주로 설명합니다만 이게 극치는 구공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시원하게 만나면 진리를 시원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육바라밀 하고 살아야 되는지까지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일지보살이야. 그러니까 법공을 알면 일주보살. 법공 안에서 살아가면 일주보살. 그래서 일주보살은 어떻게 살겠어요? 틈날 때마다 법공을 인가하겠죠. 인가하고 인가하다가 어느 날 법공을 뼛속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일주보살이에요. 만법이 공하다는 것에 대해. 그럼 이분은 늘 법공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 맞으면서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는 생각할 때는 또 망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알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중력의 법칙 알듯이 법공을 이해하고 계시면 일주보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 늘 곱씹고 계시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길 갈 때는 딱 섭니다. 여기서 더 안 나가요. 알고 있죠. 법공을 알고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일주보살은. 법공을 알고 있어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근데 망상 부리고 할 때 보면 꼭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느 선은 안 넘어가요.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 하고 육바라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면서도 육바라밀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걸 뼛속까지 무의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의식화해가지고 다시 인가해보고. 그러니까 법공 도인이라고 해서 늘 법공 상태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늘 참나 상태다 맞는 말인데 참나의 인지와 그 법공의 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망상을 잡지는 못해요.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다시 법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양심 분석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보살이 돼. 이 정도만 돼도 일주보살이 돼. 그래서 그리고 이분 일주보살도 틈틈이 틈날 때마다 법공을 계속 인가해줘야 힘이 더 커지겠죠. 이 짓을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불경에 의하면 칠지 팔지보살 될 때까지는 해야 돼요. 최소한 칠지보살 넘어가면 이런 분석을 안 해줘도 일상에서 망상이 올라오다 바로 복공한테 잡히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게 논어에서 말한 종심소욕 분류구.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도 절대 도를 법도를 못 어긴다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양반 칠지보살이에요. 논어의 그 70에 그렇게 된다고 한 게 칠지보살을 말해놓은 겁니다. 인간 나이대에 비유해놓은 거예요. 영성의 성장 단계를.
나이 70에 해당되는 게 영성 7단이에요. 칠지보살. 칠지보살이 되면 바로 잡는데, 여러분 칠지 되려면 멀었죠? 아직?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계시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멀었죠? 지금 뭐부터 연습해야 돼요? 틈날 때마다 법공, 여러분 틈날 때마다 참나 만나고 선정, 참나 상태에서 아공 법공을 인가해 보세요. 일체가 공하구나, 참나 작용이구나. 법공은 확실히 인가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육바라밀 있구나, 이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있다는 싹은 보여요. 왜냐하면 공하니까 육바라밀에 반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육바라밀 하자 그러면 반대는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은 할 수 있는 경지는 된다는 거예요. 법공반야바라밀만 얻어도.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깨어서 망상 다스려가면서 육바라밀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될 때가 오겠죠.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어서 내가 육바라밀을 자명하다고 여겼구나. 그러면 일지보살에 이제 들어갑니다. 일지부터도 망상이 없냐? 아니에요. 관할 때만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게 선명하지,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현상계, 명상에서 나와서 현상계 살아가면 또 망상이 침노합니다. 그럼 또 져요. 이기고 지고 난리치다가 칠지보살 가면, 제가 늘 주장하는 양심 51%, 언제 어디서든 그게 확립이 되면서 심사가 번뇌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칠지부터는 여러분 부처입니다. 칠지부터는. 어느 종교 성자도 칠지 넘으면은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성인 경지, 종교 창시자급들이 칠지에서 많이 나와요. 칠지 이상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칠지 이상입니다. 그 경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래 단계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보면 죽겠다 날마다.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거 알겠는데 욕정이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된다. 죽겠다. 이게 이제 일지 이상들이 고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다 써 있어요. 경전에. 자, 하나만 더 읽고 끝낼게요. 이 보살 마하살이 여러분 힘내라고 쓰신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646페이지인데 여러분 또 열심히 안 할까 봐 격려하려고 해주는 말. 방편을 얻으려면 반야바라밀에 전념해야 된다. 일단 법공부터 확보하라. 방편은 그 다음이다. 일단 법공을 확보하라. 반야를 알아야 다른 일체 선근을 바라밀로 만들 거 아니에요. 수보리야, 반야바라밀 행할 때 보살은 하루 동안이라도 손가락 튕길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일으키고 성취해야 할 것이다.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죠? 손가락 1초 반야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1초 반야라도 해라 이겁니다. 이 보살 마하살은 불태전에 이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찰나 불태전입니다. 불태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바라밀 상태로 여러분 계시는 게 불태전, 진여에 안착한 상태예요. 근데 이 안착이 흐르다가 금방 깨지죠. 그래서 그 여러분 뭐 불태전 보살은 아닙니다만 결국 불태전이 별게 아니라 그게 오래 흐르는 게 불태전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반야바라밀에 있어보면 불태전이 뭔지 알 거란 소리예요. 불태전의 맛을 볼 거다. 그리고 수행할 때 하루 동안이라도 손가락 튕길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발심을 일으키는 자들은 열애의 호념, 열애가 보호해주고 열애가 주의를 해준다. 열애의 주의를 받는 자다. 이게 그 지적이 아니고요. 관심을 받는. 관심사병이 아니고요. 좋은 관심, 따뜻한 관심. 저거 되겠는데? 물건 되겠는데? 하고 이제 열애가 봐줍니다. 열애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 이걸 호념이라 그래요. 열애가 보호해주고 걱정에 염려해주는 경지에 도달해요. 이걸 하루가 아닌, 이제 하루 해놓고는 그 중에 찰나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해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틀 동안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네. 이틀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자, 이렇게 열애의 주의를 받는 보살 마하살은 사실은 지금 이거 완전히 사실 사기입니다. 불태전이 돼야 얻는 거를. 근데 또 사기가 완전히 아닌 게 찰나라도 가능하다는, 찰나의 정토에 맛볼 수 있듯이 우리가 찰나라도 정토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보고 찰나라도 부처님과 하나 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이 경지가 불태전. 진여에 안착한 경지고, 불태전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흔들림 없이 참나 안에 안주해 본 경험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아주 빈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토로 또 연결짓습니다. 정토 사상의 시원이에요.
아미타 무량수경 이런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보살 마하살은 악취, 다시는 사막도에 안 태어나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열애들이 계시는 하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토에 태어난다. 이런 게 그 무량수경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 하나가 대승 여러 경에 영감을 줘가지고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화엄경에도 뭐 어디에도 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의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대승경에는. 아까 얘기했죠.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이라고요. 그냥 반야만 노래한 것만 해도.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반야랑 상관없냐? 아니에요. 반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토경에도 어디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 튕길 정도로 짧은 시간만이라도 발심한 보살이의 공덕이 이 정도다. 그런데 이틀 하면 어쩌겠는가? 또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다가 이틀 하면 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아촉불 앞에서 이렇게 수행한 보살들처럼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아촉불을 내세웁니다. 아촉불 정토로 가라는 거. 그것도 어떠세요? 이 책 하나를 지금 사보세요. 너무 귀한 작업. 10년에 걸쳐서 하신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신 이 성과물 덕에 저도 얼마나 쉽게 편하게 며칠 만에 봤으니까 기원전 보살들과 마음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얻는 게 너무 커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5분 쉬었다가 마하 반야바라밀경, 대품 반야경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